뭔데요? 사업 하시려고요? 얼마 될 거예요? 어, 좋은데요? 아이스크림을 튀긴다는 것 자체가 아주 기발했어요, 지금. 지금 예. 저희 생각에는 오늘 식사 끝났어요. 아, 이미 디저트까지. 남은 디저트까지. 디저트까지 딱 먹었기 때문에. 근데 뒤에 약간 국물이 나오면 또 아,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 국물 나오면 또 네. 괜찮죠. 국물 나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담백한 국물. 이거 국물 아니에요? 여기에 근데 혹시 떡이나 빵 나오면은. 이거 국물 아니에요. 이거 1분에, 1530원 이거 빵 이런 거예요, 이거. 금방 데우는 거. 볼까요? 단가 딱 나오잖아 이거 일본이면 렌즈 이용하라는 거거든 이거 단가 딱 나와 이거 봐 어? 어? 컵라면 라면! 컵라면이다 국물인데? 어, 다 틀렸어 국량 너무 성의 없는 거 누구예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저? 저인데요? 아 이거 좀 신일식 거예요? 네, 네. 국물에 삼각김밥 라면밥 아니 이게 네, 약간 이제 그 아기 공룡 둘리 그 빙산처럼 약간 느낌을 이렇게 줘봤어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저도 모르게. 아니. 아, 저도 모르게 아니, 너무. 아니, 아니. 아, 저도 모르게 너무 들어가서 이게 뭡니까? 삼각김밥 삼각김밥 형구야, 형구야! 형구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사실은 이게 야식이라는 게 집에서도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하는데. 예. 아, 그렇게 됐어. 삼각김밥이 거기 있었네. 아니. 아, 너무 했어. 아니, 라면, 컵라면인데 라면은 없고. 아니, 이게 또... 학원, 뭐, 이게 밤에 이렇게 늦게 뭐 학원에서 뭐 끝나는 그런 학생들이나 편의점에 가서 한 끼를 먹고 싶을 때 짬뽕라면이에요. 짬뽕라면이고 참치마요 삼각김밥. 그러니까 그거네요. 네. 그거를 이렇게 말아서 먹으면 비율이 어마어마해요. 면은 빼야 되는 거예요? 네, 면 다 먹고 이제 그 국물 같이. 남은 국물을? 예. 네. 그러니까 와, 집에서는 이 기름 둥둥 뜨고 난리 나는데 이거. 그거 보시면 이게 이제 참치. 아니 이게 이게 마요네즈가. 아, 지금 아니 뭐 전쟁 동전이고 이걸 뭐 튀난길에 주지가 먹어보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먹어보진 않아서 사실 이게 맛은 우리가 그럼요 그럼요. 먹으면 단의 맛일 수도 있잖아. 참치 마요를 넣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이제 다른 라면으로 하면 느끼해요. 저는 아시겠지만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야, 왜 동태찌개 맛이 나, 그거? 동태찌개 맛이 나, 참치 넣는데. 지금 추운 나만 그런가? 추운 야외라고 생각하면 드셔보세요. 아, 추운 네. 야외가 아닌데 어떻게. 맛있다고 생각해봐요. 아, 재석 씨가 얘기해봐요. 어떤 참치김치찌개 맛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저 고소한 맛이 좀 이렇게. 아, 고소한 맛이 나고. 고소한 데다가 약간 이제 참치가 섞이니까 이제 동태찌개. 이거 나일이야, 나일이. 이거를. 동태찌개만. 이거를. 안에 참치가 나오면. 네, 이게 좀 이게 참치 마요니까. 참치하고 마요네즈. 이게 약간 좀 동태찌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향이 또 나서. 그건 아니고. 진짜라니까. 고등학생들은 내일 분명히 해먹을 것 같아. 야, 이게. 근데. 동태찌개, 동태찌개. 삼각김밥을 여기다가 말아먹을 생각은 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라면을 그렇게 많이 먹었지만. 그게 쉽게 이제 레시피 자체도 아니에요. 삼각김밥을 어떻게 분해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게 1번, 2번으로 땡겨버리면은 김과 붙어버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김을 빼고? 김을 빼는 방법은 1번, 2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번부터 빼면은 김이. 맞아. 펴지잖아요. 3번부터. 김이 이렇게 펴져요. 예, 펴지면서 얘만 나오죠. 이 요리의 레시피를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2번을 건들면 안 되고 3번을 깔아. 예, 예, 3번을 깔아. 아. 3번만 까면은 돼요. 이거 저 할 때 정말 뜨겁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미지근 하면 오 올라오네. 핫필이죠 핫필이요. 진짜 미지근 미지근. 얘도 이거 잘 먹어요 얘는. 미지근한 콜라 먹는 느낌. 전자레인지 돌려야 돼요 삼각김밥. 예. 그래서 그래요. 예. 삼치 마요라는 그 글씨가 약간 쪼글쪼글해질 때. 그때 그 스티커가 쪼글쪼글해지는 걸 보는 거죠 이렇게. 시켜도 먹으라고. 그러고 있다가. 딱 그게 적정하게 밥이 좀 따끈해져가지고 그때 딱 맞나. 왜냐면 원래는 따뜻한 국물에 먹어야 되는데 편의점에서 이제 컵라면이라는 건 금방 식잖아요 국물이. 그러니까 그때는 딱 전자레인지 이거 돼요. 라면은 짬뽕라면에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다른 라면은 좀 더 느끼해요. 짬뽕라면 그러니까 이게 마요네즈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좀 느끼할 수 있어. 아 그래서 여기다 먹는 거예요. 나름 철학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내가 보니까 이 짬뽕라면에다 먹는 이유도 있고 여기 삼각김밥 중에 특히 그 참치 마요를 넣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한번 해 드시면은 남길 거예요. 맛은 보시는데 남길 거예요. 다시 한번 해 먹고 싶으세요? 예, 예. 또 먹는다며. 계속 먹었네요, 다. 뭐든지 아, 네. 네. 참잘 비유도 좋아. 비유도 좋아, 얘는. 너 다 집 비유 잘 맞추잖아, 보면. 집도 잘 맞아. 나도 그렇게 집도 잘 맞아. 와이프한테 졸매 잘하는데. 난 비유도 잘 맞추고. 맞아.